애니제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애니제는 2021년 9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69% 상승한 2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6일 대비 약 47.0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19일 3만 55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6일 12,7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19일 25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 11일 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애니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1.9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8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26일 가장 많은 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12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8%에서 약 3.6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7월 23일 약 4.62%, 최저 지분율은 2021년 3월 9일 약 0.5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5억 1,600만 원이며 2015년 37억 대비 약 128.7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0억 4,668만으로 2015년 마이너스 11억 대비 약 11.5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2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4억 6,185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5억 대비 약 4.3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8.91%입니다. 애니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50.73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44.7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3.4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92배, 코스닥 평균은 15.86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30.0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2배이며 지난 2016년 3.2배에 비해 약 218.9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81배, 코스닥 평균은 4.81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10.65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7.88%, ROE는 마이너스 20.1%입니다. 애니젠의 시가총액은 1249억 2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827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37위입니다. 매출액은 85억 160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44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억 4,66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47위, 코스닥 종목 기준 996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4억 6,18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39위, 코스닥 종목 기준 940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0위입니다. 지난 5년간 애니젠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1월 3일부터 2018년 2월 27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2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15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